위에서 뽕잎을 따가지고 데쳐가지고 이렇게 이 순한 부분을 보시게 아시겠죠? 이거 데치다 보면은 정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정리하시다 보면은 부드러운 부분이 나타나요. 이 부드러운 부분은 이렇게 소유로 완전 혀지잖아요. 그 부분까지 잘라가지고 드셔도 소유로 약간 이렇게 혀졌을 때 이런 부분까지 잘라서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장아찌라든가 다른 음식 재료로 쓸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냉동 금저 같은 경우는 냉동 창고에다가 이제 그 보관하거든요.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 그뭐 거의 영하 한 40도 정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냉동 창고에다 보관하면 물 빠짐이 잘 되더라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늘에다 이렇게 말려야 되겠죠. 그늘에다 말리면 이 말린 상태에 있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장아찌 담는 그 비율 잘 인터넷 보면 나와 있죠. 장아찌 담는 비율을 해가지고 건조한 상태에서 물기가 쭉 빠진 상태에서 장아찌 담고 두고두고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영양가도 있고 오디나무 자체에서 뽕잎 자체에서 나오는 영양가가 상당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 영양가도 섭취할 수도 있고 또 입맛이 아주 감칠맛 납니다. 여러분 이 뽕잎의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줄기를 제가 약 60 도가 안 되는 45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그 온도에서 데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부드러워요. 지금 이게 만져도 몰랑몰랑 부드럽습니다. 식감도 상당히 좋아요. 한번 제가 어떤 식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식감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하나를, 이름 하나를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감인지. 소리 들리죠? 이런 식감입니다. 근데 이제 장아찌 잘 먹어도 이런 식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그 향기 어디에서 나오는 향기 그냥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제가 다 먹는 듯한 그런 장아찌 담을 준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장아찌를 안 담아도 돼요. 저는 이걸 같은 이제 분말로 해가지고 밥에다도 넣어 먹고도 하는데 막 그럴 예정이에요. 예정입니다. 오우, 입맛이 너무 좋습니다. 가지런하게 제가 물 빠짐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병사지게 해놨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되면 아마 물 빠짐이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조기에다 말려야 되고, 그늘에다, 있는 것은 반드시 염색체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늘에다 말려야 돼요. 그늘에다 말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더, 이제 혹시 모르면 이제 건조기에다가 만들으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은, 오디나무, 새순을 따서, 너무 향이 좋습니다. 해손을 따서 다 먹고 얘기할까 해서 해손을 따가지고 제가 조금 데쳐서 지금 물빠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빠짐 하고 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냉동창고에다 놓으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냉장고에 놓으셨다가 이런 것은 거의 냉동으로 놓은 게 좋죠. 놓은 상태에다 나중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